결단. 궁금한 건 물어봐. 답답할 땐 찾아와. 여비에게 물어봐. 진이가 알려줄게. 궁금해 알려줘. 뭐든지 해결단. 궁금해 알려줘. 뭐든지 해결단. 매듭을 풀어라. 와 친구들 안녕. 친구들 뭐해? 오늘도 뭐든지 해결단과 함께하면서 누구든지 선물 타임에도 도전하기. 약속 약속. 자 지금부터 출석 체크를 부를 건데요. 친구들 요즘 어떤 고민이 있나요? 댓글로 친구들의 고민을 남겨주세요. 나와라. 야. 아 유나 친구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저 여비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와 좋은 고민인 것 같아요. 다음 친구는 동글 528 친구. 탕수육 먹을 때 탕수육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할 때 고민. 아, 맞아요. 중국집에서 음식 시켜 먹을 때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 여비는요 요새 꿈과 친로가 고민이에요. 어 진이는 그 남자친구?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풀리지 않는 매듭. 아 이럴 땐 우리 그분한테 도움을 청해볼까? 오! 마더 부우과 함께 고민 해결하러 가볼까요? 논리가 줄줄. 안 돼. 어, 얼굴이 아이고 어지러울 정도로야. 아유, 이게 왜 안 풀려. 뭐 하세요? 왔어. 아니 이게 매듭이 절대로 안 풀리는 거야. 이거 좀 풀어줘. 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뭐야? 아 이게 중간에 매듭이 지어졌네. 내가 한번 해볼게. 될 것 같아. 안 돼요 이거. 이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아우 이거 고르디우스의 매듭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고르디우스의 매듭이요? 그게 뭔데요? 어? 아니 이렇게 신화에 나올 법한 예쁜 옷을 입고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모르다니 이런. 어, 뭔데요? 아, 궁금해요. 아 궁금하면 뭐 어쩔 수 없지. 자 그럼 이번에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으로 시작해 볼까요? 버러롱. 하하하! 드디어 나 고르디우스가 왕이 되었다! 내 오늘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왕이시여, 왜 이 전차와 밧줄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 전차를 신전에 바칠 것이다! 이라! 자, 이 밧줄로, 야, 밧줄로, 아, 인사! 밧줄로 야 꽁꽁 아유 밧줄로 꽁꽁꽁꽁 이렇게 아니 왜 이 전차를 밧줄로 꽁꽁 묶으시는 겁니까? 한번 풀어보거라. 풀어보라고요? 그래 이렇게 어우 워낙 꼼꼼하고 복잡하게 묶어가지고 이거 풀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 이거 아무도 못 풀 것 같습니다. 그렇지. 내가 신 앞에서 예언하리라. 누구든지 이 매듭을 푸는 자. 바로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래. 아, 그 예언이 있다는 그거? 응. 내가 한번 풀어보겠어. 오. 큰일 났어, 아주. 풀 수 있겠어. 안 돼. 그 내가 해볼까? 아니, 이거 매듭을 이거 어떻게 묶었길래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거야? 안 풀려. 모두가 그 매듭을 풀고 싶었지만 아무도 풀 수 없었죠. 자, 고르디우스의 매듭.
고르디우스가 신전에 묶었던 매듭을 말하는데요. 어떤 뜻으로 쓸까요? 맞다. 아이고 지금 왔네.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아무도 풀지를 못했대요. 그렇다면, 자,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하면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친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댓글 들어 보여라. 야! 내 빛나 지은 친구가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네, 좋아요. 뭐든지 해결단 짱. 와, 김진아 친구가 진이누나 예뻐요. 입고 싶은 방송 것만 중에 있네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거 봐, 이거 봐. 무슨 뜻일까?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아, 진이가 예쁘다는 뜻일까? 묶여있다. 진이가 너무 좋다 이런 뜻인가 봐. 아, 그렇구나. 그럼 좋아. 그러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진이가 좋다? 노. 아니에요? 자,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 없는 아주 아주 복잡한 문제를 뜻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그 매듭을 푼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는 건가요? 있지. 누군가가 풀었어. 와, 정말요? 와, 깜짝. 그 매듭을 풀면 뭐 어떻게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다. 어떻게 된다 그랬더라? 아하. 자,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 즉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복잡한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 궁금하죠? 우리 논리학당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논리학당 친구들 나라야. 우와. 안녕. 혜린, 나령, 도경, 소연, 진상 친구. 그리고 송주아, 지우, 유주아, 하린, 윤서 친구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우리 친구들, 논리학당 친구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생각을 스케치북에 써서 올려주세요. 와,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의견을 들어줬는데 우리 나린 친구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히어로가 되어 큰일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 히어로가 될 것 같다.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 윤서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아무도 못 풀었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풀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을 왕으로 모실 것 같습니다. 오야, 정말 재미있는 예측을 아주 잘했습니다. 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면 어떻게 된다고 예언이 있을까? 정말 궁금하죠? 네! 좋아, 그럼 예언아, 들려줘! 신 앞에서 예언하리라! 나 고르디우스가 묶은 이 매듭! 누구든지 매듭을 푸는 자,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된다고? 누군가 그 매듭을 풀었나 봐.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를 정복하는? 아, 그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은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는데요.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넘어서 저기 동양의 인도까지 쫙 점령한 대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눌러 끝! 페르시아, 인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한 마케도니아의 왕은 젠기스칸,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 알렉산더! 우리 친구들은 4번 알렉산더를 많이 선택했는데요. 그렇다면 정답은요? 짠! 정답은요? 4번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는데 그리스, 뭐 페르시아, 저기 동양에 있는 인도까지 쫙 점령을 했지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리스와 오리엔트 문명, 즉 동양 문명이 잘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는 선물 팡팡! 친구들 축하해요. 그렇다면 그 결국 예언이 맞아떨어진 거네요. 그러게, 아시아까지 정복을 했으니까. 잠깐만, 그런데 진짜 궁금하다. 사람들이 못 푼 매듭을 어떻게 풀 수 있었던 걸까? 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어릴 때부터 엄청 용감하고 담대했대. 궁금하지? 어떻게 용감하고 담대했는지 궁금하죠? 네! 따라와!
자, 우리 알렉산더의 어린 시절로 가볼게요. 쭈쭈쭈쭈 뾰로로. 기원전 355년 마케도니아 왕국에는 왕과 장군들이 모여 있었어요. 장군들, 안 온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없군요. 오늘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말 때문이죠.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잉! 말이요, horse. 아주 명마지만 고약한 성질 때문에 누구도 다루지 못했던 말. 이 말을 탈 수 있다면 이 말을 상으로 내리겠소. 빨려 들어갈 듯 매서운 눈과 길고 쫑긋한 귀, 역삼각형의 얼굴은 물론 윤기나는 털까지. 말을 잘 모르는 사람도 좋은 말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누가 먼저 타보겠소? 수많은 전장을 누빈 장군들도 말을 직접 보자 조금 두려웠어요. 특히 이마에 있는 별무늬는 말이 뭔지 모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게 만들었죠. 장군들, 생각보다 겁이 많구려. 말 타는 게 그렇게 무섭소? 제가 타보겠습니다. 힘하면 시탈케스, 시탈케스는 힘. 제게 먼저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힘이 센 자네라면 기대해도 되겠지. 장군은 말을 힘으로 제압해 간신히 탔어요. 하지만 곧 떨어지고 말았죠. 반은 인간, 반은 말의 몸인 켄타우로스라는 별명을 가진 또 다른 장군도 말을 타는 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케도니아의 왕자가 나서죠.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말을 탄 장군들도 실패했다. 어디서 감히 나서느냐? 만약 제가 저 말을 못 탄다면 저 말의 값을 제가 대신 치르겠습니다, 아버지. 말 값이 얼마인지 아느냐? 저 말 한 마리는 범선 13척의 값과 같단 말이다. 저는 자신 있다고요. 믿어주세요. 탈 수 있다면 타보거라. 너 참 좋은 털을 가지고 있구나. 자, 이쪽으로 날 봐봐. 그림자가 무서웠던 거지? 소녀는 말이 해를 보고 서기에 그림자를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지금 진짜로 말에 탄 거야? 다치면 어쩌려고 저렇게 용감하단 말인가? 이걸 왕비가 알면 엄청 화낼 텐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왕의 걱정과는 달리 둘은 신나게 달렸죠. 이렇게 함께 달리니까 너무 좋다. 제가 그림자를 무서워하는 걸 알아주는 분이 처음이에요. 이름은 뭐라고 하지? 별무늬가 있으니까 소의 머리라는 뜻의 부케팔로스는 어때? 제가 찾던 그 이름이에요. 이마에 점이 있으니 꼭 소 같죠? 이제 돌아가자. 둘은 만나자마자 서로를 알아봤어요. 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계십니다. 오, 마이 선. 내 아들이지만 정말 대단하구나. 다들 봤어? 내 아들? 아버지, 이제 이 말은 제 말 맞죠? 앞으로 다들 이 말을 부케팔로스라고 불러주세요. 잘 돌아와서 다행이야, 아들.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아들아,
더 넓은 왕국을 세워라. 마케도니아는 너에게 너무 작구나. 왕자님 만세! 왕자님 만세! 왕의 말처럼 왕자에게 마케도니아는 작았어요. 곧 소년은 마케도니아를 넘어 인도, 페르시아, 그리스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소년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자, 그는 세계를 정복하리라. 우와, 말이 자기 그림자가 무서워 사납게 했다는 걸 알아채다니 알렉산더 왕은 용기도 있지만 지혜롭기도 했네요. 맞아. 아니, 그런데 알렉산더 왕은 어떻게 이 매듭을 풀 수 있었을까? 아, 그러게 도대체 매듭을 어떻게 푸는 거지? 정말 궁금하죠? 자, 그럼 어떻게 매듭을 풀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따라라. 만세! 만세! Yeah. 아이고, 아이고, 알렉산더! 만세! 아이고, 나를 따라라! 알렉산더, 만세! 만세! 이제 이곳도 나의 점령지이다! 만세! 왕이시여, 이곳에 재미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재미난 거? 그게 무엇이더냐? 아, 그 뭐라고 했더라? 그, 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된다는 예언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왕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와! 그럼 내가 도전해봐야지. 내가 그 매듭을 풀겠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풀 수 있을까? 에휴, 그동안 아무도 못 풀었는데 뭐 알렉산더 왕이라고 풀 수 있겠어? 아, 나도 못해, 못해. 에이, 보자. 오호! 이게 바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구나.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까? 아하!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 이건 말이야. 응? 이야! 알렉산더 왕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매듭을 풀었습니다. 와, 와, 이런 방법이 있다니! 이런 방법으로 풀다니! 뭐하느냐! 이제 아시아의 왕은 바로 나! 알렉산더다! 우와. 알렉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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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렉산더가 매듭을 푼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어? 우와. 무엇이었을까? 아, 그동안 아무도 못 푸는 매듭을 어떻게 바로 푼 거지? 아마도 전쟁 중이었으니까 칼을 차고 있지 않았을까? 그럼 생각보다 혹시... 쉬운 방법이었을 수도?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듭을 풀었을까 생각하는 대로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댓글들아 널어요! 우리 동승이 친구는 가위로 자르면 풀려요! 저 여비도 한 표! 한 표? 오. 네! 네, 찌우 친구는 칼로 잘랐다라고 하는데요. 아하. 아, 여비가 전쟁 중이라 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찌우 친구도 칼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었는데요. 아, 그래서 알렉산더 왕은 도대체 어떻게 매듭을 푼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풀었답니다. 뾰로롱! 어떻게 풀 거나? 오?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지. 이 매듭을 싹둑 하고 자르면 되지. 이야, 이야! 네, 알렉산더 왕은요 칼로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렸죠. 우와! 와, 이런 방법이 있다니! 어떻게 매듭을 잘라버릴 생각을 한 거지? 자,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알렉산더는요, 매듭은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고정관념에서 싹 탈피해서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다. 이 뜻은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단순하게, 과감하게 보면서 문제를 풀었다. 이런 뜻이 된다네요. 프리기아의 왕이 된 고르디우스는 크게 기뻐하며 신전 기둥에 복잡한 방법으로 매듭을 지어 전차를 묶어두었어요. 한동안 그 매듭을 아무도 풀지 못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높이 들고 번개처럼 빠르고 시원하게 매듭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고르디우스의 예언대로 아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정말 어렵게 그리고 완전 단단하게 복잡하게 묶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풀었어? 그 매듭을 푼 사람이 바로 나잖아. It's me, 알렉산더 나라고. 잘랐어. 내가 제일 잘 풀어. 아니 제일 잘 잘라. 오! 네가 제일 잘랐어. 아주 그냥. 하지만 난 부럽지가 않아. 아니 그나저나 어떻게 자른 거야? 그냥 싹둑 잘랐지. 어? 그냥 잘랐다고? 아니 매듭을 꼭 풀어야만 하나? 그냥 자르면 안 되나? 다르게 생각하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우리 논리학당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나에게 있어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바로 이거다. 그리고 그 매듭을 이렇게 현명하게 풀었다.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스케치북에 써서 들어주세요. 와우, 좋아요. 그럼 김도경 친구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놀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하다 보면 늘 시간이 없고 고르디우스 매듭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 최대한 집중하려고 해요. 우리 김두경 친구 너무 지혜롭게 매듭을 풀었어요. 아니 잘라버렸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박소연 친구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궁금합니다. 한 친구의 약속이 잡혔었는데 그걸 까먹고 다른 친구와 또 약속을 잡아버려서 셋이서 같이 놀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지혜롭게 정말. 해결했어요. 와, 좋아요. 자, 아직도 나에게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다면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의견 들어 나와라. 야! 누르 친구 차근차근 끝에서 하나씩 풀면 돼요. 아, 이건 저 여비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 여비도 꼭 이렇게 마음가짐 하고 살아야겠어요. 봐요. 다음 친구는 율사랑 해결단 친구가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풀 거예요. 너무너무 좋네요. 혼자보다는 다 함께 해결하려고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알렉산더 왕은요, 매듭은 이렇게 풀어야지 라는 고정관념을 탁 깨고 복잡한 문제를 아주 단순하고 담대하게 바라봤습니다. 이것을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의 논리가 술술. 자, 나는 알렉산더 왕처럼 나만의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다면 글로 써주세요. 아, 그렇구나. 제 고민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버린 것처럼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비록 아직 남자친구는 없지만 우리 모든 디프렌즈들이 있으니까 저는 만족해요. 아, 그렇다면 저도예요. 꿈과 진로! 꿈과 진로 꼭 지금 정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씩 천천히 둘러보면서 꼭 정해낼 거예요. 좋아. 친구들, 생방송 누구든지 선물 타임이에요. 이미도 까먹고 있었던 생방송 누구든지 선물 타임. 친구들, 지금 바로 뭐든지 결단앱에 접속해서 방송을 보고 있는 인증샷 보내주면 추첨을 통해 한 명의 친구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다들 준비되셨죠? 네. 시작!
오. 자, 과연 어떤 친구의 사진이 오늘의 뽑힐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비니 예쁘게 찍어주세요, 친구들. 시간이 가고 있어요. 와, 1초 끝. 와. 네, 좋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친구의 인증샷이 뽑혔을까요? 자, 그렇다면 생방송 누구든지 선물 타임 당첨자 나나 뿅뿅. 네, 우리 희준이 친구가 인증사진 남겨주었네요.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이 선물을 다 받아가는 그날까지 생방송 누구든지 선물 타임은 쭉 계속됩니다. 모든지 해결 담을 본방 사수하는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생방송 누구든지 선물 타임. 오늘 선물 타임은 언제일까? 15초 안에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한 명의 친구를 뽑아 선물을 팡팡.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선물 타임. 선물 타임 끝나니까 여비가 사라졌어요. 어? 이거 함흥차사인데, 함흥차사. 함흥차사요? 함흥냉면 아니죠. 함흥차사. 함흥차사 온다. 우리 차사 온다. 제가요, 드디어 이 매듭을 풀었어요. 그냥 어떻게? 싹둑 잘랐어요. 그나저나, 이 둘의 이 마음의 앙금도 이렇게 싹둑 자르기라도 하면 정말 좋겠다. 누구요? 누구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죠. 궁금하죠? 네. 바로 이분들 때문에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겨났답니다. 이리 와. 도대체 누구야? 자, 숨겨진 재미있는 유래 알려드릴게요. 뾰로로로.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 동생 제끼량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가 나왔습니다. 제끼량의 형, 제갈량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지금부터 고사성어에 얽힌 의미와 유래를 여러분에게 모조리 잘 제껴드릴게요. 서제끼량, 속았지? 난 서제끼량이야, 서제끼량. 우와! 파스타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저녁 때 먹을 건가 봐요. TV였군요. 파스타가 먹고 싶은가 본데요.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셨나 봐요. 먹고 싶은 파스타를 직접 사오는 게 오늘의 심부름인가 봅니다. 이런, 밤이 되어서도 아직 집에 안 왔군요. 어쩌죠? 너 여기서 안 오고 뭐 하고 있었어? 심부름 보낸 지가 언젠데 이렇게 함흥차사 하고 있었니? 아유, 걱정했잖아. 엄마, 저 함흥차사 아니고요. 고양이랑 있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가요? 마음이 굉장히 아름다운 예쁜 친구군요. 그런데 함흥차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흥차사. 모두 함, 일어날 흥, 달을 차, 하여금 사. 글자 그대로 하자면 함흥지방에 보낸 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심부름을 간 사람이 또는 어딘가로 나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나 늦게 왔을 때 그 사람을 함흥차사 이렇게 부른답니다. 엄마를 화나게 한 이 함흥차사, 도대체 어떻게 생긴 말인지 써 제껴볼까요? 고사성어 써 제껴요. 함흥은 조선시대 북쪽에 있던 고을이었습니다. 차사라는 벼슬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 이방원의 명령을 받고 함흥으로 갔죠. 함흥에는 조선을 세운 왕 태조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형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이 된 게 무척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함흥으로 떠났던 거죠. 그런데 함흥이란 곳은
북쪽에 있는 만큼 조선을 노리는 나라들과 훨씬 가까웠어요. 위험했겠죠? 새로운 왕이 된 이방원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버지가 안전한 한양으로 다시 모시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차사들을 보냈던 거죠. 하지만 한 번 간 차사들은 한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아들을 원망했던 이성계가 차사들을 죽이거나 가두었기 때문이라지요. 그래서 한 번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나 소식이 없을 때 그 사람을 함흥차사라고 한답니다. 우하! 서재계 양가라사대! 함흥차사!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거나 늦게 온 사람을 이르는 말! 여러분이 어디 뭐 허심부름을 갔다거나 아니면 학원을 갔다거나 이렇게 바깥에 나갔을 때 혹시 예고 없이 돌아오지 않거나 늦게 오면 가족들이 전부 다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늦게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꼭 연락해 주세요. 왔습니다. 정규와 함께하는 퀴즈팡 선물팡. 첫 번째 퀴즈는 바로 초성 퀴즈. 와, 재미있는 퀴즈네요. 그렇다면 그 퀴즈 상품 진이가 뽑아볼게요. 좋아요. 진이는 이제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우리 모든지 프렌즈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4번. 자, 4번 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과연 무엇이 있을 것? 와! 네 명의 친구에게 캐릭터 놀이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문제 드립니다. 선물을 포장할 때 포인트 장식으로 많이 활용하는 매듭의 하나인데요. 초성 힌트 드릴까요 말까요? 주세요. 오케이. 자, 미을 비읍. 아이고. 어디 가세요? 아우, 내 가슴이 무거워가지고 말이야. 아, 너무 강력한 힌트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감이 왔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정답을 차닥차닥 입력해 주세요. 선물 포장 시에 장식으로 활용하는 매듭은 초성 리을 비읍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아, 우리 친구들은 3위 로봇, 2위 라바, 1위 리본. 그렇다면 정답은 리본이 정답입니다. 예, 선물 포장할 때 마지막 마무리 매듭은 역시 리본이지요. 아, 그렇구나. 선물 받을 친구 나와라. 뿅뿅. 친구들 축하해요. 좋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바로 역사 퀴즈예요. 자, 그러면 깜짝아. 자, 우리 여비가 한번 또 뽑아주시죠. 저 여비는 오늘 10번이 하고 싶습니다. 10번으로 갈게요. 와, 과학 교구 세트를 세 명의 친구에게 선물로 보내줄게요. 네, 문제 주세요. 자, 문제 갑니다. 오늘 이야기 학당에서요, 함흥차사라는 고사성어를 배웠습니다. 네, 여기에서 아버지에게 시신을 보낸 사람은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야, 그런데 그렇다면 이방원이 조선을 세우기 전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지었던 시조는 무엇일까요? 아, 그런데 시신을 보낸 게 아니라 사신을 보낸 거 아닌가요? 사신을 보냈겠죠. 깜짝하네요. 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소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아니, 역사는 내가... 역시 너무 어려워. 예. 하여튼 역사는 너무 어려워. 하여간 너무 어려워. 그렇죠. 하여간 자, 친구들 잘하는군요. 힌트를 눌러주세요. 꾹.
힌트를 아주 기가 막히게 주는 하여간 우리 진이 역이 태종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지은 시조는 1번 단심가, 2번 처용가, 3번 용비어천가, 4번 하여가. 우리 친구들은 4번 하여가를 많이 선택해 줬는데요. 그렇다면 정답은? 정답은 얼른 알려주세요. 하여가. 자, 하여가 혹시 어떤 시조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아, 틀렸어요. 엥? 이런들 어떠하니? 아~ 저런들 어떠하니? 아~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니? 우리도 이같이 얽혀 백년까지 누리리라. 아, 역시 그렇구나. 역사는 어렵네요. 더 배워야겠어요. 네, 선물 받을 친구 나와라. 뿅뿅. 친구들 축하해요. 아, 이 하여가를 벌써 끝날 시간이야. 아니,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하여가, 예, 하여가에 있는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니 우리 뭐든지 해결다리 말이에요. 앞으로 100년까지 여러분과 함께 얽혀서 그냥 쭉쭉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러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구들, 퀴즈팡 선물팡은 내일도 쭉 계속됩니다. 야!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오늘의 주인공 나라 뿅뿅. 와, 반가워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태은입니다. 아, 태은 친구 반가워요. 여기 선물 돌림판 보이죠? 우리 태은 친구 어떤 선물 받고 싶어요? 점핑 게임이요. 점핑 게임. 우리 친구가 받고 싶은 선물은 점핑 게임이네요. 그렇다면 이 돌림판을 진이가 돌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비가 돌렸으면 좋겠어요? 여비 형이요. 와! 오늘 여비가 돌려볼게요. 진이 오늘도 꼭 뽑아볼게. 내가 화이팅 화이팅. 태은 친구 오늘의 돌림판을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돌려줘. 오늘의 돌림판이 네, 자꾸 돌아갑니다. 점핑 게임이라고 했죠 우리 친구가. 네, 우리 태은 친구가 받고 싶은 선물은 점핑 게임이에요. 과연 점핑 게임이 나올 수 있을지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돌림판이 지금 어느 선물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아, 우리 뭐든지 해결단에서 인기가 많은 선물이죠. 초등학습 교재 당첨이 되었습니다. 우리 태은 친구 초등학습 교재로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랄게요. 약속 약속. 오늘의 주인공 태은 친구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여비형 팬인데 형을 응원하는 제 마음을 직접 전하고 싶어요. 와, 여비가 지금 옆에서 심장이 두근두근 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그러면 여비를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마디 해볼까요? 여비 형이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내일 뭐든지 해결했어도 형을 응원할게요. 여비 형 화이팅! 태은 친구, 제가 꼭 내일 운동장에서 진이를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늘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안녕! 안녕!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오늘 우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여봐, 내일은 뭐해? 내일은 운동장 프로젝트! 내일도 본방 사수! 우리는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안녕!